안녕하세요. 프리티 가든입니다. 네, 오늘은요, 아침나절에는 좀 하창하더니 갑자기 바람이 불고, 네, 요즘 봄바람이 장난이 아니죠. 그래서 제가 오늘 좀 하루 종일 바빴어요. 어떤 걸 만들려고요. 네, 짜자잔. 네, 밖에, 창밖에 바람이 불면서 잘 보이죠? 네, 제가 문을 한번 활짝 열어보겠습니다. 네, 두 개를 활짝 열어보니, 보니까요, 이렇게 제가 비닐 하우스를 작년에 만들었던 거를 겨울에 좀 띄었어요. 이게 좀 약간 겨울에는 제가 이렇게 뭐 아이들을 내놓는 것도 아니고 좀 비닐과 지저분해 보여서 다 띄었었거든요. 다 띄었는데 오늘 또 만들었어요. 요거를 조금 개조해서 만들었습니다. 뭐 제가 이제 그 비닐 하우스 위에다 왜 씌우는 거 있잖아요. 그걸 사려고 하다가 아유 뭐 이거 만들어 놓은 거 가성비 대비 괜찮잖아요. 그거를 또 사려면 가격이 또 나가고 하니까 요렇게 다시 만들었답니다. 근데 이제 작년보다 요 뽁뽁이를 제가 두 배로 했어요. 작년에는 요거를 하나만 한 겹으로 했었는데 요거를 이렇게 두 겹으로 했답니다. 두 겹으로 해서 이렇게 바람도 막아주고 이렇게 바람도 막아주잖아요. 위에서 이렇게 바람도 요즘에 봄바람이 세가지고 아이들이 체감온도가 이렇게 좀 낮고 바람을 세니까 아이들이 까맣게 상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몇개좀 상해서 좀 아픈 아이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이렇게 오늘은 요 밑에, 저희 요 거리대 아이들을 요렇게, 한번 해봤습니다. 네. 저쪽도 한번 볼까요? 아, 요쪽에 참 제가 오늘 하루 종일 또 이렇게 어저께 분갈이를 했습니다. 분갈이를 한요 꼬모 아이들도 이렇게 정리를 해줬고요. 요거는 이제 제라늄, 지난번에 이렇게 제라늄 심었던 거고요. 꽃이 아주 예쁘죠? 제라늄. 아, 근데 제라늄도 예쁘지만 더욱더 예쁜 꽃. 수국. 아, 수국 너무 예뻐요. 그리고 요거는 나넘 클래스라는 꽃인데요. 제가 요거는 잠깐 보여드리고 다음번에 키우는 법등 자세히 보여드리면서 키우는 법을 좀 알아볼게요. 네, 오늘은 이렇게 그냥 정리를 해놨답니다. 요거는 릴리 패드고요. 여기는 아이비까지 제가 정리를 해놨어요. 다음번에 요거 뭐 키우는 법등 이런 거를 좀 알아볼 거고요. 오늘은 이렇게 두 겹으로 만든 요거 비닐 하우스. 네, 요건 제가 작년에도 이거 보여드린 건데, 고기 구워 먹을 때 먹는 그 석쇠로, 이렇게 석쇠가 이게 다이소에 가면 한 2,000원 정도 주면 이런 거 하나 살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뽁뽁이는 굉장히 싸니까 이렇게 뽁뽁이를 두 겹으로 이렇게 해서 만들어 봤어요. 이렇게 이제 햇빛을 더 많이 쏘이고 싶으면 저렇게 이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놔두면 됩니다. 다시 덮으면 돼요. 이렇게. 그러면 이게 이제 새도 쫓고, 새가 요즘엔 비둘기가 막또 이렇게 다육이를 먹잖아요. 그래서 새도 쫓고, 바람도 가리고, 햇빛도 요즘 봄바람 굉장히 강하잖아요. 봄 햇빛이 또 가을 햇빛보다 훨씬 강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봄 햇볕도 가려주고 은근하게 달궈지는 그런 기능을 합니다. 그래서 요 안에 어떤 아이들이 있는지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저쪽에 또 제2 거리대 아이들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요건 요렇게 해놓고요. 네, 요거는 오렌지 에본이에요. 오렌지 에본이 대품을 제가 요번에 데리고 왔습니다. 네, 요거는, 몰개인이고요, 몰개인. 대품이에요, 둘 다. 대품 창이에요. 네, 창이 여기 좀몇 개가 있네요. 요것도 이제 오렌지 에본인데 요거는 좀 약간 작은 애. 아주 짙게 물이 잘 들었습니다. 네, 요거는 뭘까요? 요거 라울 금.
요거는 녹기란. 예, 녹기란이 예쁘죠? 녹기란. 예, 요거는 원종 방울복랑금. 예, 좀 부실해서 제가 요번에 하나 더 데리고 왔답니다. 똑같은 가격인데 요거는 좀더 강하죠? 그래서 저는 지난번에는 그냥 바로 와가지고 분갈이를 해줘갖고 입장이 굉장히 많이 떨어졌어요. 되게 약해졌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번에는 요거를 조금 뿌리를 더 내려서 나중에 분갈이를 해줄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옆에는 헤라가 자리 잡고 있고요. 헤라, 다육이. 네, 이거는 8000대 철화입니다. 예, 그리고 요거는 알프레도 그랍이라는 아이고요. 옆에는 초인재금이 자리 잡고 있어요. 네. 그리고 요거 뒤에는 철화가 있습니다. 한엽송록 철화하고, 네, 요거는 라밀라떼 철화가 이렇게 두 개. 햇볕에 달궈지기 위해서 이렇게 잘 자리 잡고 있네요. 네, 요거는 을려심 철화. 요거는 좀더 달궈야 될것 같습니다. 을려심이고요. 네, 이거는 원종 방울복랑. 긴잎 적성입니다. 네, 이거는 홍미인이고요. 뒤에 또 창이 하나 있습니다. 예쁘게 아이들이 여기서 저기 또 뽁뽁이 비닐하우스, 미니하우스 밑에서 이렇게 잘 달궈지고 있답니다. 네, 예쁘죠? 다 찍고서 이렇게 아이들을 덮어주고요. 바람과 햇빛을 강한 봄바람과 강한 햇빛을 막아주고 이렇게 아이들이 아늑한 미니 비닐하우스 밑에서 이렇게 잘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밑에는 이렇게 예쁜 꽃들로, 봄 꽃들로 자리 잡고 있고요. 제2거리대를 한번 가보겠습니다. 네, 요것은 반대쪽에 제2거리대입니다. 문을 한번 열어볼까요? 네, 짜자잔. 네, 여기도 오늘 좀 하루 종일 제가 정리를 하느라고 좀 시간이 걸렸네요. 네, 요거는 군월간인데, 네, 여기 거리대 화분에서 잘 자라고 있죠? 밑에 저번에 적심해진 빛이 풀이되고요. 네, 요거는 사파니아. 네, 밑에 꽃이 또 칼란디바가 예쁘게 자리 잡고 있고요. 홍매화. 네, 여러 가지 자리를 잡고 있고요. 위에 또 짜자잔. 네, 짜자잔. 미니 비닐하우스가 이렇게 세 개가, 여기는 이제 좀 거리대가 길어요. 요게 석쇠가 하나, 둘, 조금 더 밀어볼까요? 이렇게. 하나, 둘, 세 개를 자리 잡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거리대가 조금 길지요? 그래서 요거를 짜자잔. 요거는 이제 걸어놓는 철사도 이렇게 해놨고요. 하나씩 이렇게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것도 철사도 네, 이렇게 네, 뒤집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뒤집으면 또 이제 이렇게 햇빛을 많이 쓰이고 싶으면 저렇게 뒤집어 놓으면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여기 아이들도 무엇이 자리 잡고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요거는 뭘까요? 골드라벨 철화. 네, 골드라벨 철화고요. 맨 끝에는, 네, 그 다음에는 금황성이 자리를 잡고 있네요. 아주 빨갛게 물이 들어 있습니다. 금황성, 골드라벨 철화, 청성민. 여기는 석연화가 세개쫙 자리 잡고 있고요. 석연화. 네, 여기는 화이트 그리니가 아주 분지가, 세상에 분지가 진짜 많이 되고 있네요. 이거 원래 이거 하나짜리 두 개짜리인가 그랬었는데 지금 몇 개가 됐는지 몰라요. 지금 가을에 산 건데 하나 둘셋넷 다섯 막어막두 개짜리가 다섯 개가 됐고요. 요것도 마찬가지고 하나 둘세 개가 됐고요. 이거는 여기는 막두 개짜리가 요것도 막또 분지가 되고 있습니다. 야, 분지가 뭐 화이트 그린이 완전히 올 농사 완전히 대박입니다. 대박. 네, 그리고 요거는 파랑새도 아주 물이 예쁘게 잘 들고 있죠. 저 비닐과 이제 앞으로 봄바람, 봄빛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앞으로 또 여름에는 더 강하겠죠. 그래서 요 비닐을
비닐하우스를 잘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네, 요거는 크로커 다일이고요. 홍포도도 아주 잘 물들어가고 있습니다. 미니벨금, 요거는 고사홍, 네, 요거는 석연화금이고요. 석연화금도 아주 물이 예쁘게 잘 들었어요. 처음에 왔을 때보다 분홍색으로 아주 물이 잘 들어가고 있네요. 석연화금이고요. 요거는 올리카텍 카바나도 물이 조금씩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바람이 많이 부는 날이네요. 염자금이고, 네, 알바 뷰티, 네, 요거는 블루 엘프인데, 아, 우리 집에 와서 또 물이 또 전체적으로 빨갛게 들어가고 있네요. 네, 요거는 취직가는 처녀는 조금 더 연글어야 되겠네요. 네, 요거는 살구빈 금, 요거는 많이 연그랬죠. 처음에는요 얼굴이 엄청 컸었는데 지금 너무 조그맣게 변했어요. 큐빅 크루스티, 그죠?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은 제가 이렇게 예쁜 아이들을 보면서 또 예쁜 아이들을 보고요. 이렇게 하나하나 또 비닐을 덮어보겠습니다. 햇볕이 강할 때는 이렇게 비닐을 덮어줘요. 하나. 네, 둘 덮었고요. 네, 셋 덮었습니다. 이게요, 바람에 절대로 안 날아가더라고요. 태풍에 절대로. 작년에 제가 그 비닐하우스 옥상에 있는 거, 큰 비닐하우스는 날아갔어도 이거는 안 날아가고 그대로 있더라고요. 참 실용적이고 좋은 것 같아요. 오늘은 이렇게 뽁뽁이 두 배로 씌워가지고 이렇게 한번 영상을 찍어봤습니다. 아이들이 요 미니 비닐하우스 안에서 아늑하고 예쁘게 잘 달구어질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은 또 이렇게 예쁜 아이들 꽃도 구경하시고 이렇게 미니 비닐 하우스도 구경하시고, 네, 이 안에 또 이쁜 다육이들 구경하시고, 네, 구경하시고, 힐링하는 날, 기분 좋은 주말, 해피 주말, 건강한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더 좋은 영상으로 만나 뵙겠습니다.